배경판에 아크릴 물감이 잘 착색될 수 있게 보조제인 미디움을 먼저 칠해줍니다. 드라이기로 건조해주세요. 그 위에 검정색 아크릴 물감을 칠할 거예요. 드라이기로 말리고 다시 그 위에 물감을 덧칠해 줄게요. 드라이기로 말려주고 투명 UV 레진을 고르게 펴줍니다. 토치로 전체적인 기포를 잡고 남아있는 기포는 꼬지로 잡아주세요. 그 위에 다시 UV 레진을 올리고 토치 작업을 진행한 후 UV 램프에서 경화합니다. UV 레진을 살짝 올리고 그 위에 산자고를 올려줍니다. 레진을 덮고 휴대용 램프를 이용해 고정해주세요. 다시 투명 레진을 붓고 토치와 꼬지로 기포를 제거합니다. 마지막으로 UV 램프에서 경화할게요. 배경판 뒷면과 본체 홈에 돼지 본드를 발라 배경판을 붙여주세요. 그 위에 비닐을 올리고 살짝 무게감이 있는 책을 올려서 그 무게로 눌러 고정시키면 머니클립이나 명함 케이스로 이용 가능한 아파 카드 케이스였어요.